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도 아, 예, 여기 현대 편리다운 시작이야. 방송 제목이 뭔지 헷갈려가지고. 뭐 좌우중도 뭐 좌우 중도 우리 아까 이제 리를 토크 어렵게 해놔가지고. 좌우중이라도 좌우중. 어제는 이제 변강 세웠나요? 경강세는 뭐 경강세는 강동성 이겨 강동사 경강세 근데 이것만 강동성 좀 들어 이것만 아니 이것도 이렇게 하자고 좌우중 좌우중학교 좌우중 우리가 중학교실로 돌아가서 좌측등행 우측등행했던 좌우중 좌우중 앞으로 좌우 중도 앞에 토크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 얘네 대표님 방송도 많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늘 제가 낮에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갔는데 자문위원이어서 정말 거짓말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오! 제가 저를 꼭 잡고 나를 응원한 줄 알았더니 좀 이따 변희 대표님하고 방송 있는 거 아는데 팬이라고 전해놔서 내 손을 꼭 잡고 변희 제약이 많은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실업하시죠. 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많이 찍으셨을 텐데, 저희 정도죠. 그렇죠. 열 받았나 보네. 열받아서 변 대표님 팬 되신 분도 있고, 전통적 민주당 팬인데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속 시원하다 하는 분도 있고, 오늘 여러분 있었고, 뭐, 지난주 토요일 집회 때는 어떤 할머님은 신의 계시를 받았대요. 변 대표님은 사위로 맞이해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그렇죠. 신의 기세는 어떻게 할머니도 하고 계시고, 봤습니까? 아. 변 대표님 시사폭격 방금 하신 거 봤는데, 피곤하시니까. 제가 먼저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좌우중 토크 나날이 이렇게 발전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치 사무실로 임세은 대변인님과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2월 18일 날 대규모 집회, 그날 우리 변희 대표님 책 야외 출판 기념이라는 독특하고 재밌는 이벤트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또 정통 보수, 강경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실망과 비판, 나아가 퇴진열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최근에 또 정의당이나 조정훈 의원 같은 사람들, 이거 거의 국민의힘 이중대처럼 구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셋이 다 공통으로 분노하고 있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자, 임선대님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화요일에 제가 저녁에 라디오가 저녁에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했어요. 와,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로.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수요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네. 잘한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일마다 재밌게. 예. 또한 주의 중간이니까 또 여러 네. 의미가 또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은 이렇게 저녁에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또뭐 얘기하세요? 네, 근데 가면 하기도 있어요. 목요일날 서울의 소리 그 안변의 토크는 작가님이 토크 주제를 10개 정도 해놓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아,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셋이서 이야기하는 거고 내일은 또 이제 서울의 소리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두 분이 지금 병강새 TV 한거 요즘 병강새 TV가 떴으니까 병강새 TV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화요일 목요일 두번 하는 거냐 화요일 날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아, 이게 그렇게 헷갈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화요일 날 실방을 하나 하고 화요일 날 하나 더 찍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고 목요일 날도 실방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임세은 대변인하고 찍은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나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그 하나는 시의성이 없는 걸로 하게 돼 있죠. 지난 이번 주는 그 태블릿 PC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두번 나가는 거네요? 화금 그쵸. 아 화목 화목. 화목 화목하게 화목. 화목 두번 나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화목 두번 아니 오후 나가는데. 4시에 화목 두번 나간다. 근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녹화를 찍어놔서 그 다음 주에는 화목이 또 나가니까. 예, 네, 그러니까 화요일 날한 번은 녹화를 안 하니까. 예. 실망 안 목요일만 하니까. 실망인 예, 네, 목요일 거죠? 딱 실망이고. 아. 네. 그러니까 화목 오후 4시 두번 나간다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내일이나? 네. 내일, 네. 내일. 내일은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 승대모사 잘하시는 예, 네, 분. 우리가 스피스 많이 해봤는데 한번 좀 제대로 한 시간 동안에 예, 이 정치인들 총평하면서 해보려고. 아, 재밌네요. 임센 대변인은 다음 주에 하려고요. 다음 주에 일주일 쉬는 거. 일찍 일어나. 어제는 생방송으로 이은주 의원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이현주 화요일 실망했고, 생방송 예. 실망. 예, 실망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상민 실망. 근데 정치인들 다안 나오려고 그래서 정치인들 좀 빼고 가자, 그러면. 그냥 아니, 지금 왜잘안 나오려고 단숨에 그래요? 몇십만이 보고 있는데 안 나오려고. 거의 안 나오려고 그래서. 그러지? 변 대표님 변희 대표님, 그 같이 다음에 강성범 개그맨님도 수다맨이니까 겁나서 그런 건가? 일단은 뭐 저쪽 국힘당은 나올 사람이 없고 이현준 나왔으니 그걸로 끝난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안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나 김남국에는 나올까? 아니야. 뭐그 친구가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근데 김남국은 아버님이 변희 대표님인데 나와야 돼. 아니 밥 먹고 있다 갑자기 자기 아버지를 바꿔줘.
형님, 우리 아버지가 변 대표님 팬이에요. 그러면서 봤죠. 그때 임세현 대표님 갑자기 아버지를 바꿔주는 사람이 방송에 안 나오면 안 되지. 아버님도 변 대표님 팬이니까. 예,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임세현 대표님 화요일날 어제 찍은 거는 주로 이제 변 대표님 그동안 태블릿 이 이슈를 책 나오고 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책을 읽은 저와 책을 안 읽은 강성범 그 대표? 강성범님이 아직도 책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 머리에 같아. 투명한 상태에서 청정없이 질문할 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읽을지 안 읽을지는. 강성범님 네.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네. 저는 사실 다 읽었어요. 태블릿 PC 온 부분만 조금 덜 보고 나머지 다 봤어요. 왜냐하면 목중 특히 태블릿 PC2는 제가 변은 그게 조작이라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그걸 다 읽고 그 다음에 SK 그룹 거는 계약, 저희들이 계약,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민생경영에서 공문을 제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안 합니다. 그래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네.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예. 옥중도 읽으셨네. 그럼요. 감옥 동지들이 제일 재밌던데. 왜 김경수는 수갑을 풀어주고 말이야. 우리는 수갑을. 근데 저도 김경수 선배 잘 알고 그러지만 그러면 안 돼요. 대소자들 인권을 개선하면 똑같이 가죠. 누구는 수갑, 심지어 저도 예전 2008년도에 출장할 때 수갑만 채운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묶어버려요. 못 도망가게 한다는. 공범이랑. 아니 공범도 아닌데 공범도 아닌데도 모션을 좀 약간 그건 불법인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범하고 만쳐야 되는데 네. 잠깐만 아니 교도관님들 그때는 그런 뒤에 있는 분 잡히는 분은 저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저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우리를 묶어놓으세요. 아 도망갈까봐 그런데 아 그럼 나를 그냥 팔짱을 껴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 구치소 안이 나날이 계속 개선된다는 게 네, 그때는 이제 공범이 안에 못 묶어. 공범끼리 아, 그 네, 그냥 공범끼리 있었거든. 원래는 묶었다는 말을 듣긴 들었어요. 아 나온 가문이 나온 김에 내가 정호성 의원 그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내가 좀 정성호. 아, 정성호. 정성호. 예, 네. 그러면 정성호 이야기부터 하시죠. 예. 네. 네. 이걸 갖고 조선일보가 상당히 많이 비틀던데. 네. 와, 진짜. 저도 특별뭐 특별면회를 저도 네. 했죠. 해봤죠. 특별면회.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특별면회라는 게, 뭐, 솔직히, 그, 저는 세 명이었어요. 특별면회는. 네, 김진태 네. 의원하고, 조원진 의원하고, 전광훈 목사. 근데 목사님도 특별면회 시절에 네, 그 교화증이 있어요. 아. 근데 목사랑 스님들은 교화증 다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전광훈이 구속한다는 게, 이 교화증 있으면요. 이게, 이 도주의 우려를 아예 부식해주는 그 자격증 역할을 해가지고 그 목사나 스님들 감옥 들어가면은 거의 다 보석으로 나와. 네. 네, 그 교화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화증 하나 따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특별면회는 국회의원들은 뭐 내가 알기로는 거의 특별면회 100%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직자들 교화증이 있는 100% 되기 때문에 가는데 요 정성 의원 말대로 요거 한 일주일 전에 신청합니다. 네. 신청해가지고 어쨌든 심의위원이 있어. 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이게 결정이 나면은 이 알려줘요. 몇 시에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접근실이 아니라 네. 안쪽에 마치 전에 카페 카페 사무실 카페보다는 사무실 느낌이에요. 카페 너무하고 그러니까 일반 면회는 임세현 대표님도 알아서 많겠지만 TV나 영화에 보면 마치 철창 사이로 보는데 철창이 네. 아니고 유리막이 있고 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거잖아요. 지금 구멍은 아니고 약간 그 디지털 아, 이렇게 기계가 마이크를 달아놨죠. 마이크. 예전에는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있어? 그럼 그쪽에서 귀 쫑긋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화가 동시에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듣고 받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서 10분밖에 또 안 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그게 녹음이 돼요. 다 녹음돼요? 네, 녹음이 돼서 그 녹음한 거를 법무부에 갔다가 해당 검사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정도 이제 좀 넓은 데 있어가지고 뭐 둘이든 셋이든 접견을 들어올 때 내 기억으로는 이제 특별 접견을 두세 명 같이도 막 들어오더라고. 네. 들어와서 앉으면은 교도관도 따라 들어와. 네. 그래서 이쪽에 앉아 있어가지고 막 적어요. 대화 내용 다 적어. 다 적어. 그래서 이 한 30분 했던가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를 다 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못 해. 네. 적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불가능해. 지금 쉬운 이야기야 내가 이거 준 거는. 그걸 마치 특별 접견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음대로 이 교도관 없이 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답게. 그 예. 근데 정성호 씨가 변호사잖아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변호사견을 하면 돼요. 그렇죠. 변호사견 하면은 그거는 교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증거인멸 다 할 수 있어요. 뭐 해임 이런 것. 네. 근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특별적견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해임에 대한 의지가 없었겠지. 증거인멸에. 그 변호사견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예. 아니면은 뭐 변호사 한두 명인가 그쪽인 사람들? 아무나 변호사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교도관이 적어서 법무부에 들어가는 그 거기다 대고 증거인멸이나 무슨 알리바이 짠다거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감옥 갔다 왔으니까 세 가지 면의 행태가 있는데 이제 아 임세훈 후배님이 찾아왔대. 그럼 사실 하나 그분 만나시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 어쨌든 그 좁은 방에 영화에 철창 있지만 사실 철창이 아니라 임세훈 후배님 갔다 온 유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0분 하고 나오는 거 녹음되고 뭐 신경 쓰고. 근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부르는 날이 있어요. 그럼 변호사님들하고 그 일반 면접방이 아닌 변호사 접견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진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은밀한 이야기는 거기서 하잖아요. 보면 뭐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 감옥에 있으면 한종일 변호사랑 거기서 노닥거리고 시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 안에 답답하니까. 그래서 집사 변호사는 말까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정성호 의원 것처럼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특별한 자격이 있으면 약간 넓은 사무실에서 소파 같은 데 앉아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족도 이렇게 데려와서 잠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적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불법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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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권한이죠. 제소자하고 좀 더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양날의 칼인데 특권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옛날에 양심과 많은 시절이라든지 베네 대표님처럼 어떤 시국사범들이 있던 시절에는 권력에 의한 있는 거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어요. 회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했다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결국 잘 있냐, 버텨라.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도. 아니,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해. 나도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 예를 들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그 특별면허가 아니라 일반 면허라도 문재인 정권 조만간 무너진다. 그래,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 본문들이나 동지들이 지금 광화문에 수백 명,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그거는 아무 문제는 아니고 알리바이 잘 만들어라. 그런 거는 이 사람 변호사니까. 이게 그런 취지로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했더라고. 변호사 믿고 가만히 들어놓지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만들어놔라. 실제로 현장 들어가면은 직접 설명할 때는 터다해요. 변호사 믿으면 안 되고. 이 증인신문 할 때는 편편하게 잘 만들어놔라 머리 짜놔라 보거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진짜 증거인멸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그분들은 변호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가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 증거인멸할 게 없잖아. 할 게 어딨어요. 다 탈탈 털어갔는데. 압수수색을 수백 번 당했지. 아니 그럼 거기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게 있어? 감옥에 감옥에서. 그렇죠. 감옥에. 네, 네. 뭐 말 맞추기 이런 건가? 그러면?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지 또. 네,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게 법무부 교정국으로 갔다가 네. 담당 검사한테 가는데 이게 왜 언론에 터져나왔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이 개인정보 침해 플러스 알파 등등 공동기밀 다 혐의가 짙죠. 이건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거든요, 이거 완전히.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진짜 막 범인을 막 도피시키려고 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검사가 그걸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1월 달에 벌어진 일을 아직까지 기소도 안 했다는 얘기는 범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언론에 터지나요? 지금 갑자기 갖고 있다가 이런 거 다 이제 보고받고 갖고 있다가 지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친다 만다 얘기 나오니 이런 걸로 이봐 니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재명 쳐야 되라고 지금 미리 그렇죠. 약을 친 거죠.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진술도 새로운 진술이 안 나오고 여론도 막 비판적이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재명이 투자를 세 번 다 응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투자를 받아버렸으니까 그래 제1야당 대표한테 가혹하게 수사하는데 도망가거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자기들이 부담되니까 지금도 정성호 통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흘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동훈이가 아주 야비한 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놈 방송에서 놈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놈 안 되겠어요 진짜.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지가 박상도 판결 유명 판결 막 지가 다 나서서 네가 신이야. 곽상도도 윤미향도 유죄인데 검찰 수사 잘못하니까 새로운 검찰을 투입해가지고 자기가 조직했대. 아, 지가 뭐야 도대체. 검찰 총장도 하다가 그다음에 야당 타도 갑자기 길거리 투사도 되었다가 윤석열 앞장서
근데 김건희만 물어보면 잘 모른다. 에라 이 썩을로만 내가 너는 이거, 진짜 가만 안 된다. 이거 법무부에서 생각했다고 봐야 됐죠. 한동훈이가 이건 그러면 한동훈까지 지금 모를 수 있는 거고. 한동훈 어쨌든 뭐 학생도 수사 잘못했다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특검하면 되는 거지. 네. 뭐 한동훈한테 또 맡길 필요 없겠죠 당연히. 지가 맞춰 지가 급할 것처럼 달려들어. 아니 그 수사가 지금 꽤 오래 수사 1년까지 수사했는데 그동안 법무부에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재판도 벌써 지금 재판 1년 지나갔는데. 다 기회 박탈시키고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정의당이 딱 브레이크를 겁니다. 난 이자 어우 그러게요 참. 아니 김건희 특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정의당이 얘기하는 그 대장동 특검이 다르더만 내가 얘기하는 50억 특검만 하겠다는 거? 딱 50억만 하겠다. 거기서 뭐가 빠지냐? 바로 이 윤석열과 박영수가 네. 이 대장동의 파트였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문제를 네. 빼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스타트고 50억 클럽 이전에 그게 박영수가 주도한 건데 한마디로 박영수와 윤석열이 타협받는 건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정부 질의를 했었을 때도 한동훈이 나왔어요. 근데 뭐 김건희 물어볼 수도 있고 국민적 의혹 있는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시작부터 저는 뭐 관심 없다. 난 정책만 묻겠다라고 얘기해서 둘이 굉장히 서로 화기애애합니다. 웃으면서 네. 한동훈이가 지금 저지르는 국민적 폐악질이 있는데 공무원인데 정책 중립도 지키지 않고 또 법률가인데 무죄추정 원칙도 지키지 않고 피사실 공표 함부로 하고 마치 네가 야당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구는데 같은 야당이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의 그런 태도는 예를 들면 정책 중립이 아니고 국민 보기 좋지 않은 근데 웃으면서 대화를 줘봤는데 제가 정말 분노가 치셨더군요. 조선일보 가서도 웃으면서 조선일보랑 한동훈의 깐부를 자처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근데 이것으로서 정의당은 국민들한테 거의 이제 중심과 외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지율 아마 더 떨어질걸요? 네. 정의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정의당 당원들의 한 7, 80%가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다고 지지하들,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의당 게시판에도 당원들이 뭐 너네 왜 이러냐부터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정의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자 본인들이 다시 태어나겠다고 뭐 의원 총사퇴 뭐 이런 표결까지 했어요. 당원 총투표했죠. 네, 근데 그때도 뭐 길거리에서 막 거의 막 절하면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방선거도 절한 데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김건희 특검, 민주당 이재명 체포 동의안 입장 표명 전제돼야 하는데 저게 뭔 상관이 있다고 이거는 관계가 그렇죠. 없죠. 네. 김건희 특검하고 없죠. 이재명 체포 동의안하고 김건희 특검을 뭐 통과시켰다 해서 이재명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정의당에서 발 기사에 보면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가결시킨다고 막 지금 떠들고 있지 않나요? 네. 네. 그럼 가결시키고 김건희 특검 얘기하면 되지. 이걸 또 두 개 연결했다가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어쨌든 정의당이 얘기하는 최소한의 명분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없애면 되지 않나? 그렇죠.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없애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 말했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가지고 있는 여러 특혜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도 윤석열이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이 포악해도 그래도 상대 후보 그것도 24만 표로 지는 상대 후보를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들고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을 끝까지 급식한 정도로 하겠죠. 이 정도일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당 탄압을 고의적으로 할 때는.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정치적 예. 탄압 수사로 보여지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이 정영화 녹취록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증언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돈이 갔다라는 증거랑 증언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그저 유동규의 말만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실제 이제 대표가 세 번 정도 이제 출석을 했어요. 그럼 가면 그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딱 내밀어서 당신 돈 받는 거 맞지? 대장동 일단 돈 받은 거 맞지?라고 해야. 그때 수사가 진행된 것도 계속 똑같은 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없죠 구속영장을 칠.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제 검찰이 정상화됐다는 걸 전제로 네, 하는 거고. 그렇죠.
각 당이 검찰에서 기소만 돼도 뭐 당직 박탈하는 것도 전부 다 검찰이 정상을 했던 점전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뭐 객관적 평가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금 이 불체포 특권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검찰이 기소만 해도 뭐 당직 박탈 이것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이거 버텨놓고 윤석열 정권 다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 정권에서 검찰 개혁 다 맞춰놓은 다음에 이제 없애야지 다시 없애야. 근데 지금에서 이게 문제가 난 요거 갖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막 그 악용을 한다는 느낌이 많을 정도로 그제 그 박영선 공천권을 달라는 얘기 같아. 예. 공천권 달라는 얘기. 대표는 사퇴하라 공천권 내려놔라. 그걸 도와주겠다. 그래서는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결 쪽으로 가 있다는 말 떠드는 게 지금 총선이 1년 남았는데 공천권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체포 이 영장을 요걸 빌미 삼아서 정권을 가져가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요거 내 우리가 부결시켜 줄 테니까 네. 정권 내놔. 이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소한 공천권. 네, 네. 아니 그러면 불체포 특권 가지고 공천권을 갖고 그 불체포 특권의 그 의미를 완전히 악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들려오는 카더라의 뉴스에 의하면 실제로 몇몇의 의원들이 대표랑 그런 딜을 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체포 이거를 부결시킬 테니까 일부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던가 뭐 해라는 그런 딜이 있다는 그 여의도 파리 뉴스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이 불체포 특권이 악용되면은 저거는 일단은 저 검찰의 이 비정상화와 관계없이 저걸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럼 내 생각이 드는 게 딜이 안 됐어 얘네들하고 딜이 안 되니까 에라 너 죽어라 그래가지고 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예 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그냥 정치로 심판받을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법리와 관계없이 구속되니까 예. 오히려 국회가 이거를 아예 남용하게 되는 게 오용하고 아주 이상한 지금 흐름을 가거든요. 예. 이런 얘기도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지금 딜이 지금 작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 보면 뭔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천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하에서 개혁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비명 행보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천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투명해지고 또 공천 관리는 엄격히 심사하고 또 경선이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니, 공천 가지고도 막 1년 남았는데 막 아직도 지금 뭐 말로 해도 되는 것도 안 되고 당권 내놓으라고 하면 어떨 겁니다. 당대표 내려가 그러면 사퇴라고 요구도 하잖아요 지금 당대표 사퇴하고 네, 그러니까 조정훈이 갑자기 사퇴라고 왜 남의 당인데 지가 사퇴라고 아 그게 왜 김건희 특검하고 왜 관계 아니 김건희 대장동 특검도 아니야 거기는 김건희 특검도 만나면서 대장동 특검하는데 사퇴하래 아니 대장동 사건을 공부도 안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본인이 대장동은 이재명이 잘했다라는 측도 있어요 내일 이제 목요일날 제가 안정평가사님하고 성남살도 노무사를 보시고 안정을지 방송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무리 봐도 잘했다는 거야. 뭐 우리 애청자, 미디어 애청자들 중에도 아니다 어찌했든 잘못한 거 아니라는 제가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지 대장동에서 발언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검경수사를 못 믿으니까 그래. 차라리 그 바뀌어서 박영수, 윤석열, 뭐 박상도 이상 요 행위자들 이재명까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는 건데 갑자기 당대표를 사퇴하면 찬성해. 이렇게 정의당도 황당했지만 이 사람 황당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한동훈이랑도 좀 가까운 사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뭐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임태훈 대변인님이 원래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다. 청와대 부대변인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언론, 오늘 언론 보도는 내일 나온다는 얘기가 파다하는데. 구성영, 아, 네. 이제 체포형, 네. 근데, 체포동의안.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끝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괴롭히려고 예, 잘라서 시간 끌고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필요증 이제 무화시켜가지고 뭐 점령했다. 그런 사례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건수가 많다도 한 번에 정리해서 해줘야지. 껌바이꺼 중견 내기 시작하면 저 계속 피곤하다니. 정말 모든 내가 이 정권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처음 본 것들이어가지고 사례들이 없어요. 사례들이. 그렇죠. 또 이것도 뭡니까?
명예당대표를 하겠다. 그래요?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지금. 김기현이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가 아니, 봐. 김기현이가 돼도 뭐 김기현이 믿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거 완전 엉망돼가지고. 아니 이럴 바에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던지. 당대표를 자기가 일찌감치 하던지. 어이 새끼욕 좋아하는 이 XX야. 네가 해 그냥 당대표. 이렇게 말해주죠. 네가 당대표 해 그냥 겸해. 웬만한 그 좀 상식 있는 농객들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아우 차라리 윤석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남을 못 믿어서 저 어떻게 저거 하겠어요 시끄러워서. 네. 그 예전에 했잖아. 김영삼, 김대중 때는. 예. 제가 당대표 하고. 총재를 겸했죠. 권한대행 뭐 시켜가지고 했잖아. 예. 근데 보니까 이제 권한대행도 못 믿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해라! 네가 해! 저도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하냐, 진짜. 조영이는 너무 일치되면, 야, 이제 삐딱선을 타네. 조영은 확실히 당내 비둘기파예요. 민주당하고도 협상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걸로 압박을 받고 초재선 강경파들이 옛날 초재선들이 기억나는데 국민의힘 초재선이 오히려 윤석열 돌격대야 그 조영을 쳐 막 그리고 조영은 느끼는 거죠 이게 전체 여론을 보니 윤석열 지지율도 떨어지고 내년 총선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윤석열과 김기현이 나대면 중진이잖아요 조영이 그러니까 조영 이제 한번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입장하나 있겠는데요 이제 조영은 공천이 쉽지 않다 봐요 이거 눈밖에 여러분 났어요. 조심해라 이제 하겠지. 여권대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은 유기적입니다. 정진석이는 이제 윤석열 명예대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돌격대죠. 돌격대 정진석은 아니죠. 조영은 스레디드버그 일정 이철규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윤석열 명예 당대표 대론이 정선의 쟁점이 되겠네요. 그냥 뭐 명예 당대표 하지 말고 그냥 그래 대원들은 공동대표 해라 공동대표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앞에다가 300만원 당대표 네가 300만원 낸 게 그렇게 아깝고 자랑스럽다면 윤석열 300만원 당대표 아 이제 이게 시작 들어가는데 3월 8일까지 그 여당 전당대회 거의 나 같은 경우는 보지도 않는데 기사 같은 네. 것들 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났는데 만약에 이게 뭐 엎어질 상황 되면 전당대회 중단 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다 그러면 그건 멈추겠지 그리고 천안함이 신등을 본다 그냥 제명시켜버리겠지 그 상황까지 가면 그걸 그대로 놔두겠냐고 기자들이 그냥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상대로 정치 공작을 세게 했잖아요 빨갱이로도 몰고 그다음에 심평을 동원해가지고 안철수가 되면 탈당한다고 몰았는데도 김기현 인기가 안 오르니까 이제 김기현을 통해서 안철수 되면 탈당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여권에서 여러분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그 당 지도부를 하려는 사람의 입에서 탄핵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믿는 김기현이야. 그럼 만약에 이걸 안철수나 천하람이 했다. 그럼 이제 대통령실 경고 내려오죠. 입 조심해라. 입 방금 난리 났다. 아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마 후보자기가 박탈시켰을 거예요. 탄핵 거론했다는 것만으로. 아니 오늘인가 뭐첫 토론회 한다는데 뭐 토론회 가지고 이제 뭐 내일쯤 정진생을 정리하겠지. 이제 말 조심해라 그러면. 그래서 몇 번 더 심해지면은 뭐 한 놈 날리고 뭐 그런 짓을 해서라도 그냥 할 거고 좀 나는 뭐 여론조사들 이제 쭉 보니까 아 이제 이 당원들이 이번에 윤석열 뜻대로 안 해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밀어주자는 분위기로 간 거 같아 이제 그냥 저렇게까지 하는데 네,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안 되면 사람 날 게 뻔하니까 거의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그냥 뭐 이대로 가가지고 김기현 될 것 같은데 또 돼가지고 뭘 또 뭐 어떻게 될지 알겠네 돼가지고 이거 또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거고 인기 떨어지면 근데 이번 정당대회는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은 정말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또 정광훈이 오늘 몇 개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방금은 여러분 최근 현안 제가 브리핑식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정광훈 판결, 그 다음에 우리 정통보수, 강경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규탄, 심판, 뭐 심지어 퇴진이야기까지 나온 거, 변 대표님이 좀 한번 종합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태극기 대우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어서 정강원이 오늘 선거에 하나의 분기점이 됐는데 역시 들어오자마자 막 윤석열 찬양을 하더라고. 간첩 잘 잡는다고. 간첩 많이 잡았나? 누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용만 간첩 잘 잡는다고 막 찬양을 하더니
야, 이게 4년 구형인데, 이 집유가 나와서, 요거는 정말 법원이 봐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봐준 거예요. 사람들이 정강훈이 뭐 때문에 이 꼴렸는지 모르는데, 이 광복절 때 그, 감염병 위반. 네, 기억나요? 그게 아니고, 네. 이건 벌금 300이 최고형이에요. 나도 걸려있는데, 150만 원짜리로. 정강훈이 제일 세게 걸리는 거는 2020년도 서초 집회하다가 탈북자 특공대를 만들어서 네. 청와대를 점령하러 가라고 시켰어요. 진짜, 진짜 시켰다면서요. 이게 근데 이제 보수는 탈북자가 먹은 다 노인 조직이어서 네. 너 청와대를 접수할 수 있는 그 사람분들이 아니야. 네. 할아버지들인데. 그때 또 정강훈이 막 광고를 막 내면서 임시정부를 세웠다. 임시정부 대통령 정광훈하고 이제 국토 장관들이 임명 딱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와, 전복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이 탈북자 특공대가 청와대를 잡으러 간다니까 이게 내란죄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정광훈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했어, 임시정부를. 근데 그 찰나 이게 그게 걸려서 이게 대목적으로 내란죄 엮일 뻔했거든. 현장에서 50명이 투입됐다가 48명이 현장 체포되고 두 명이 구속됐는데. 아, 그분들 탈북자 그냥 노인들이 무기도 없고 근데 이제 두 명이나 구속됐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정광훈을 시켰다 그랬는데 정광훈은 난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넘어간 사건이 시 넘어와서 이게 이 징역 4년 구형 나온 거거든요. 사실 죄질이 좀안 좋아요 그게. 그렇죠. 모른 채 했거든. 아, 그리고 자기가 시켜놓고 아유 모른 채 나, 했거든. 내가 나 비열하다, 비열해. 아이 시킨 거다다 찍어 놨는데 모른 채한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1년 6개월로 선방을 했는데 이것도 바로 재심제 한거 들어가잖아요 한 거쯤에. 또 몰라요 검찰에 또 4년 때려버리면은 구형을 이게 언제든지 정광호는 이 법적으로 한마디로 이 검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어서. 야난 이번에 정말 이 최현식 대표 날라가는 거 보고 정강훈이 한 마디 세게 할줄 알았더니 안 해. 둘다 찰나고. 예, 안 해.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 국힘당 썩어 빠진 놈 이거 끝.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게 아마 말은 안 해도 신 대표 되게 서운했을 그러니까 지 살라고 또 자기 동지들 또 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동지들 내다 내가 눈도 멀 잘리고 때는 모욕당하고 토사구팽 나오고 있는데. 눈도 멀 때는 그렇고 지금 그 강신업하고 신해식은 막 까요. 그 정권도 까고 당도 까고 하는데 자기들 이 독자들이 있는데 자기 프라이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안깔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백업했던 정광훈 자체가 저러고 다니면은 신 대표나 강신업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거든. 나는 오늘 이 선거나 이 정광훈 인터뷰 볼 때는 야 정광훈은 그냥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돌려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면은 들이받고 아무것도 자주 갔다 왔던 사람인데 뭘 내가 들이받고 좀 해야 되는데 야 여기서부터 몸살이는 거 보니까 500만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기소가 되어 있죠. 그거는 지금 수사 아, 중인데 수사를, 그거는 이제 아, 경찰이 무혐의한 걸 네, 검찰이 재수사 들어가서 대수사라고 하는 거죠. 특수공갈 예. 특수공갈 500억 500억이나. 급건까지 걸려있다 보니까 아, 그 정도 이 정도면은 못 덤비겠다. 그냥 보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그 윤석열 만세만 계속 이제 그런 외치던가요? 데도 있고 아니 나를 또 고소했더라고. 야 이건 진짜 아니, 너무한 거 변호사님 아닌가. 또왜 고소했어요, 이 정강훈이가? 아니 15년간 그래도 동지로 살았을 때는 내가 뭐 정강훈 씨한테 막말을 퍼부어서 욕을 했으니까 무당 세력이라고는 자기가 먼저 김건희한테 쌍욕을 퍼부면서 회개하라 그랬고 영상 나오잖아요, 욕한 거. 보살님 왜 찾냐고 그랬고 김건희 진짜 입에 심한 그렇게 욕했어요. 진짜 지적했고 심한 욕. 그 김건희 무당 세력이라고 한거 아닙니까? 도사님 잡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박근혜 탄핵 찬성할 때그 무당이라고 막 쌍욕을 퍼붓고 했으니까 그왜 김건희 같은 무당 세력한테 그 자리를 받으려고 그랬냐는데 이걸 걸었어요 고소를. 최근에 예. 아니 어제 예전에 걸은 게 이제 어제 통보가 와가지고 아 내용도 웃기지만 그 어쨌든 한 15년 이상 같은 동지끼리 그렇게 소장을 막 함부로 넣고 목탈한 사람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 안될 사람이지. 아니 집회에서도 변 대표님 황기자 TV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변희재를 도와줬는데 변희재가 김용민이하고 손을 잡아. 그 빨갱이 김용민, 변희재도 빨갱이라는 식으로
문자도 한번 오지 않았어요? 협박 문자도? 아니요, 그때 거기다 썼나 봐. 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지고. 야, 자, 그러지 맙시다. 뭐, 오늘 내가 이번 주 소장 나는 지난주에 세 개 받았는데 김세희 거 하나, 김세희 그리고 안정권이, 안정권. 먹어서 또 어떻게 썼다가 손님. 아이고. 옆면이 다 화려합니다. 아니, 아니. 면면. 아니, 자, 여러분, 여기서. 미디어 채 애청자 여러분, 안진걸 TV, 위정 TV 인사이트로 보시는 분들, 우리 밴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수십 번을 당했는데, 거기에 세 건, 그것도 제일, 빌런들, 김세희, 안정권, 정강훈, 빌런 3인방! 이제 김상진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서 뭐, 워낙 많이 있지, 거기도. 워낙 많이. 아니, 있고. 이 사람들아, 나, 벤 대표님 그만 그래도 나를 잘해라. 나를 해. 같이 하잖아 요즘 우리가. 건들이 정말 너무 이 사람들 그 고소장이라는 것도 좀 그래도 격이 있어야지. 김태희는 뭔 줄 알아요? 김태희는? 지가 나한테 그 자기는 그 도도맘이 제일 예쁘대요. 네. 그 여자 중에서. 네. 그래서 도도맘 사진을 다 자기 방에다가 붙여놓고 그 사진 보고 잔다. 나 그걸 그냥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김태희 취향이 이거다. 이거를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하는데 그 얘기 안 했다는 얘기야 나한테? 아니 본인이 알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어떻게 고쳤느냐고. 그게 심한 이야기도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 뭐, 본인이 속으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김태희가 나한테 한 말은 정말 더 저질스러운 얘기인데 네. 윤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끝내주고 대표님은 그런 대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얘기고 네, 좀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진 붙여놓고 잔다고까지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네.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 고소장을 내려고. 그럼 나 이제 도리 없어요. 들은 대로 다 까줘야지.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제 둘만 있었을 때니까 내가 3년 같이 쓰는 건 없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강영석이가 도도망 돼서 떠든 거를 김세희가 폭로 한 게 최근에 있더라고. 강영석이가 뭐 자기하고 여러 명 앞에서 진짜 자기는 도도망과 했다. 사귀었고 뭐 했다 하면서 강영석이는 도도맘은 내 와이프가 해주지 않는 정말 이상한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떠드는 놈들이. 아이고, 저질들. 그걸. 그나마 이것도 각색한 거 아닐 그러니까. 거예요. 네, 도도맘도 최근에 했겠어요. 또 무고로 또 유죄선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동네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이제 도도맘이 잘 아는 또 도도맘 또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하고 술을 먹는데. 네. 싸움이 나가지고 네. 도도맘이 흔들 맞았어요. 네. 폭행이지. 네. 근데 강영석한테 상의하니까 그냥 폭행하면 돈을 많이 못 받으니까 성폭행으로 가자. 그거를 카톡으로서 주고받은 내용이 나와. 도도맘이 나 성폭행 안 당했는데 그때 강영석이가 아니야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 3억을 뜯어서 나눠 먹자. 이거를 예, 걸렸어요. 카톡이. 이거 무고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무고보다 중에 제일 비열한, 제일 더러운 무고. 그래서 그걸 성폭행으로 고소장을 넣었는데, 그걸 도도맘이 진술할 때 솔직히 얘기를 했더라고. 아 성폭행 당한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게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이 카톡이 공개가 돼가지고 한 그때 무슨 변호사 몇 명이 이 고소를 해서 강영석을 무고교사로. 강영석은 이제 재판에 나가서 기소가 됐는데, 아니, 그러면 공범이 이제 도도맘인데, 왜 도도맘을 처벌 안 하냐? 강영석 지가 또 도도맘을 고발을 했어. 도도맘이 먼저 고발이 돼서 이 재판에 가서 이번에 이 검찰이 200만원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8개월에 2년을, 그러니까 검찰 구형보다 더 훨씬 세게 때려버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도도맘은 그냥 변호사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얘는 변호사야. 변호사가 허위로 고소를 해서 우리 뜯어먹자 이게 걸려서 이 정도면 강영석이는 한 7, 8년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정말 사실 정리해야 될 정도로 비열한 범죄. 무고 자체가 원래 가장 나쁜 범죄인데 죄 없는 거 알면서 고발하고 그런 거잖아. 지금 변 대표님 괴롭힌 놈들이 대부분 무고가 많죠. 그런데 그 뒤에서 변호사가 교사라면 그 무고 그 도도만보다 그 사람이 강영석 씨 훨씬 더 훨씬 못하죠. 진짜 지금 몇십 년 나와야 돼. 제가 나왔나요? 그런... 근데 강영석은 아니 지금 기소가 재판 중에 재판 중에 도도만이 먼저 나왔고 이제 도도만을 근거로 강영석이를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도도만이 워낙 세게 나와서 강영석은 뭐 최소 저 5년 이상 나올 겁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만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열받고 실망하니 그만하고 그런 뭐 정규재 씨라든지 신혜식 씨 그다음에 그
저 강신업 씨. 강신업. 이분들이 뭐 교탄의 수위가 높아져서. 정규재 씨는 태진애라고 언젠가 하나 올려놓은 것 같던데. 그 다음에 이상노. 이상노. 그거 MBC 그걸 궁금한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네. 저거, 대장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이 일반적인 이 눈높이에서 윤석열에게 기대를 놓은 게 그건데. 그래도 저자는 그래도 부정부패는 화끈하게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수 많은 사람들 잡아놓다 보니까. 네. 이거 뭐야. 판검사들이 못 잡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당장 퇴진하라고 윤석열 한 경우는 옛날 MBC 카메라 기자 카메라 팀장 네.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보수에서 네. 지금 우리 이제 이 퇴진 집회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퇴진을 외친 사람이 왔고 정광훈은 기자였는데 포기했고 네. 아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만세 부르고 대신 변대표 임시 고소장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윤석열 앞잡이 작정한 거야 저 사람은 변대표 해지를 결심을 확실했어 이번 대장동 특검 여부나 대장동 특검을 싸는 과정에서 보수에서 그래도 꽤 많은 세력이 좀 돌아설 것 같고 오히려 그 이제 전광훈 신현식 세력이 날아간 걸 보는 데서 전광훈은 빠지고 신현식하고 강신업은 꾸준히 어쨌든 자기 비판은 지금 하고 있어요. 세게 빠르게요. 계속 정규재도 무슨 퇴진해라는 동영상 하나 올리지 않았어요? 정규재는 그것도 대장동인가? 정규재는? 네, 뭐 하나 정규재도 센 걸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퇴진 입장 비슷하게. 어쨌든 뭐 지금 이 문제 갖고 막 덤비지 못하는데 이번에 신의식 탈락은 꽤 많은 보수의 리더들, 보수의 리더들이 아 우리한테는 일을 안 주는구나. 그거는 꽤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냥 지명직도 아니고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선거 뛰어서 최고관자리 한번 해보겠다. 최고관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 해보겠다는데 이걸 서류에서 내렸다는 얘기는 사무실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여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보 오르려고 잠시 쉬는 시간에 안철수가 있는 거예요. 뭐야 여기 안철수가 있어. 개따증이 하고 있네. 그 밑에 보니까 신혜식 최고위원 후보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의 국동 VIP 빌딩 거기 빌라며 최소 보증금도 몇 천만 원. 이게 아마 몇 개월을 계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이 단기 계약이 안 돼요. 3개월 이상 돼요. 3개월이나 6개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비싸게 받았을 텐데. 안 돼. 저는 딱 저 나경원이랑 전쟁을 치렀지만 나경원이 집 바빌 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전 대표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그렇게 내가 못됐다고 비판하고 고소했고 그래서 제가 나경원 저한테 1억 소송한 거 제가 최근에 이겼잖아요. 그래도 나경원이 경선에 나갈 자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짓밟히는 건 진짜 나쁜 짓이고 나경원이 안 돼 보였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그 선거 사무소 보는 순간 현 대표님이 생각나면서 신혜식 씨 되게 안 됐네. 이런 조사도 앞두고 있었는데 사무실까지 이렇게 열어갖고 홍보물까지 붙여놨는데 기회조차 그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컷오프 탈락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컷오프가 아니라 컷오프 대기전 상태. 그냥 아예 그냥 생략. 네, 서류 탈락. 야, 그래서 나쁜 놈들이 서문서 들어올 줄 알고 정말 이 서약서에다가 서류 심사라는 게 딱 들어갔는데 맞아. 서류로 탈락시킨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아니 사례라는 거는 서류가 미비됐을 때 요청을 해요 가져오라고. 근데 네, 못 맞아요. 가져오는 경우 있어. 네, 네. 그거거든. 다 그건 줄 알았을 거야. 네. 그러니까 좋다고 서명을 했거든. 법원에서 하루 만에 다 아웃됐어요. 법원에서. 이 서약서에 서서 보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그 숙청하려고 마음 먹고 했다는 얘기.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서류심사가 있는지 몰라. 있어. 서류심사가. 근데 이 서류에 따는 사람들은 이걸로 난리나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서류가 미비됐을 때 못 가져오면 난리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 했을 거라고. 보통 컷오프까지는 올라가죠. 올라가서 예를 들면 뭐 대표 정도 기 한번 준 다음에 1차 컷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으로 올라가는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PT할 기회도 안 줬다. 예. 아, PT도 다 준비했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모두 할 수 있고 그다음 대신에 이제 그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한 번씩 발표 정견 발표 한 번씩 하고 그때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한 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죠. 역시 또 민주당 전문가. 민주당에서만 공천관리를 지금 20년째 해오신 무슨 25바지 15년인가요? 2014년도에 공관위원 하셨죠? 네네. 아 그럼 10년째 민주당 공천관리만 10년째 임세인 대변인님 이번에 좀 당장은 터질지 않았는데 이제 많은 마음이 뜬 거는 자리 못 받는다는 거 확실합니다.
특히 태극기 들고 탄핵무비 운동했던 놈들은 자리 절대 못 받는구나. 확신을 이제 가져서 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예. 네. 뭐 저도 이제 자꾸 통화를 하고 네. 좀 만나려 그러고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 태진 집회도 오게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초대 손님 초대. 일단 오늘 전광훈은 포기한다. 아, 좀 기대했었는데. 근데 아마 정강훈의 영향력이 있겠지만 정강훈이 태진이나 타도 운동에 온다 그러면 큰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워낙 아, 그렇죠. 페인 대표님 팬들도 많고 이민희도 좋은데 정강훈은 정말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종교에서 제일 나쁜 면은 정강훈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극혐의 이미지가 예, 예, 그런 있고 이미지 갖고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도 좀 예, 그랬던 그때도 국민들한테 예, 예. 굉장히 미움을 샀고 그러니까 뭐 쟤한테 뭐 하여튼 저희는 뭐 그래도 동자 늘어나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아니 그래도 온다 그러면 김현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함께 할 때 그랬는데 그 기회를 박차고 윤석열 앞잡이를 하기로 작정한 거죠. 지금 보니까 2심에서 또 뭐 어떻게 쫓겨날지 모르니까 2심에서 뭐 감옥 가면 옥중 투쟁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예, 지금 아주 지금 광고가 있나? 예. 아니죠, 없죠, 이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지. 자, 6시 이제 벌써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브리핑 쭉 하다 보니까 더 재밌네요, 이런 형식도. 네, 그동안은 뭐 제가 좀 말을 많이 한다는 책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저 말 많이 안 했죠? 근데 임센대원이 말이 너무 없어요. 최근에 어제 소리소리 허니 라이브 이정원 앵커 허니 라이브 나가셨고 이정원 JTBC 앵커인데 WBC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변희 대표님도 방송에 모시고 싶대요. 그리고 진솔하게 뭐 여러 가지 토론하고 싶다고. 그분이 태그스피시 조작에 참여. 네, 그분은 일본 그때 일본의 티파노 있었고 네. 자기 회사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변희 대표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 요즘 들어보면 다 맞으니까 허니 라이브에도 한번 초대했다고 그래서 좋다고 제가 한번 연결해봐라고. 전주 쪽. 예, 전주에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니까 탈당 안 하고 다음 이제 선거 준비하시더라는데 어제 거기도 임세현 대표 나오셨고 오늘 아침에 소리소리 또 유영한 뉴스코멘트 나오셨고 네, 네. 주로 무슨 이야기 있어요? 아까 뭐 김건희한테 뭐 상을 주고 있던데 아침에 보니까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싶어요. 그 뭐 최근에 소리소리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소리소리와 김건희 대표하고 1억 소송 건가? 1억 소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벌금이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요. 벌금 이제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 손해로 내라 하는데 대신에 그 원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쪽과 이명수 기자한테 그 이명수 기자가 변호사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신 김건희가 변호사비는 네가 내라 90%를 예. 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김건희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서울의 소리가 손을 들어준 거다. 왜냐하면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1억인데 1,000만 원으로 하고 또 게다가 변호사비는 피고가 내라 라는 판결이 나와서 근데 또 웃긴 게요.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소송 받기로,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그 터키에 기부를 하겠다고. 진짜 그거 정말. 네. 그거는 그 영부인이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받아내서 남의 나라 준다는 그 발상이. 네. 그리고 아니 더 웃긴 게 터키 분들도 기분 나쁘죠. 진짜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주는 자기 돈 주는 게 아니라 뭐 아니 그 백은정 뭐 대표가 터키 원수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터키 국민들이 속시원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안정권한테 선물 받은 거는 안정권에게 피해 받은 백은정 대표 여기 준다는 거고 네. 백은정 대표한테 뭐 터키 사람들 피해 받은 거 있어? 아니 그 사람도 얼마 안 당했어요. 이 어떻게 1,000만 원 받은가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알고봤더니 뭐 운동 매체한테 받아가지고 가난한 유튜브 매체가 공익적으로 폭로한 가짜도 아니고 여러분 유부치한 녹취로 지금도 들어보세요. 얼마나 살벌하고 황당한 내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국민적 지탄 받았던 사람이 상당하게 어쨌든 1,000만 원 승소한 건데 그걸 근데 그것도 더 웃긴 게요. 1,000만 원을 물리적으로 기부할 수가 없어요. 왜? 항소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이 걸리는 건데 기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실이 너무 웃긴 게 그거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언론한테 흘렸죠? 언론에서 얘기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단 요만큼만 있어도 고소고발하고 요만큼의 얘기만 있으면 다 입장을 다 냅니다. 근데 저도 있었지만 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입장을 일일이 내는 것 자체가 되게 부적절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요만큼만 있으면 다 입장을 냅니다. 어쨌든 그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뜯어가지고 그냥 안 받아야지.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냥 내가 인사 이기는데 안 맞는 안 경우 맞겠다.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는데 그게 맞지 않나 안 맞는 게? 내가 인터뷰 한 건 사실이고 내 잘못이니 내 부동의 소치도 있으니 안 받겠다. 다만 소리도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미담될 수도 있다. 있지. 근데 세상에 여러분 너무 웃기. 저는 김건희가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도 이런 경우는 안 이렇게는 안 되죠. 특히 기부도 못해. 물리적으로 되지도 않아. 돈도 안 들어왔어. 근데 기부도 한다고해서 언론 플랩도 한 거예요. 진짜로 와 단독도 해가지고. 저는 안전권하고 다 저는 됐어요. 항소 안 했기 때문에 아 하여튼 정말 5천만 원이 원래 이 조정에서 나왔는데 너무 방심하다가 이 반소의 역습에 당해가지고 그리고 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되고 변호사 빼니까 5년밖에 안 돼서 아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신경 안 썼거든요. 그냥 5천만 원 받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500밖에 500까지도 크게 못해서 그냥 소박하게 서울의 소리 100, 위생경제부서 100 하고 나머지 한 300 가지고 다시 또 건다 안정권에게 선배님 이제 입으로 얘기해가지고 한옥으로 톡톡톡 했다 그 간단한 그래도 세레모니를 한번 해야죠. 그 이 100만 원은 큰 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변 대표님의 고생스러운 법,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우 극단 폐륜 무례한 세력들하고 싸워서 받아내신 거잖아요. 온갖 고뇌.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와 민생의 소리에서 각각 한 번씩 간단한 세레머니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할 때 네. 네, 그때 그냥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더 크게 뜯어야 되는데 예상대로 우리가 이제 안정권 통장을 이제 우리가 압류해보니까 네. 없어 돈이. 아, 네. 빼돌리는 거죠. 지가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표정 들을 거야 빼돌려봅니다. 네. 액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근데 나 말고도 무슨 무자에 걸어놨거나 사람들. 일단 빨리 그거 받아. 아, 거기 오늘까지 들어왔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한번 안 하고 서로 안 하고 예. 끝났기 때문에 받아오고. 예. 아니 오늘 변 대표님이 일정 많은데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방송해줘서 저희도 기뻤는데 또 8시에는 스픽스의 노디쇼를 또 노영희 디너쇼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7시쯤에는 끝낼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 또 누구 줬어요 아침에? 조정훈. 아 조정훈 상 좀 줘야죠. 예, 예. 황당 줬고. 황당 엽기상을 주세요. 뭔 뭔 상이었죠?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조정훈 국힘 전환상 주셨습니다. 아 국힘으로 예. 빨리 전환이 가라. 예. 사실상 지금 국힘의 전환 그 지금 시대 전환이 아니라 국힘 얘기를 더 그렇죠. 많이 해요. 국힘보다 예. 그 민주당 비판을 더 많이 예. 하고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그 특검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얘기합니다. 아까 그 정의당과 뭐. 그 김건희 여사 예전에 김건희는 뭐 아녀자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남의 부인을 왜 괴롭히냐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절받아갖고 오마이티비에서 공개 토론 제안도 했는데 응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미디어 재청자들이 아니면 재청자들이 지금 남의 부인이라서 괴롭히는 겁니까?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이상한 권력을 행사하고 국정농단하고 또 영부인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너 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데 맹 입만 열면 공정을 이야기하던 윤석열이 그건 하나 수사를 안 하니까 지적하는 건데 이 지적하는 70-80% 국민을 남의 아내를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어. 저는 조정은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부인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그거를 이거를 김건희 거랑 이거랑 그냥 퉁쳐라 민주당이 그 이상한 그런 말이에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항을 드렸죠. 국힘 전환상. 근데 그 유호 정도로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지금 거래를 좋아하나? 뭐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하지 말고 아니 그렇죠. 그때 김혜경 씨권도 아니 김혜경 여사도 수사 받았잖아요. 만약 법인카드 잘못 썼으면 어떡해요. 내가 지지하는 분의 좋아하는 분의 부인이었다 하더라도 김기동 씨가 부인으로서 한 잘못이면 비판 받아야죠. 그게 과장됐다는 것은 우리가 또 반박하겠지만 근데 변태표 말 맞는 거예요. 아니 김혜경 씨가 잘못한 거 10개 잘못한 거 있으면 10개 다 받으면 되는 거고 김건희가 100개 잘못한 거 있으면 100개 잘못하면 되는데 그걸 퉁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김건희 씨는.
이번에는 네, 조사도 안 받고 김인사는 다 받아서 갔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뭘 똥을 칩니까 그게? 사안 자체가 틀린 거를. 그게 그 뭐 한동훈 식 수법도 그렇고 뭐 얘기하면 뭐 전해 조건도 그러지 않냐 막 자꾸 관계 없는 것들은 막 끌고 와가지고 한 발도 못 나가게 하는 그. 예. 난 진짜 정의당도 그렇고 조정훈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정말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탈퇴했다는 거야 김건희를. 뭘 탈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억해 보세요. 추미애 조국 때는 뭐 거의 수사가 없었고 그나마 추미애 박범계 때 윤석열 한동훈 관련된 사건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수사지도 하고 뭐 약간 배제됐어요. 근데 그때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같이 걸어가지고 검찰 내에 원래 윤석열 한동훈 패거리가 아니었던지 아닐까지도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한테 가담했고 맨날 무슨 검사장에 검사회하고 뭐 입장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간부만 이성윤으로 중앙지검장 이성 받게 했었지 중간 간부 실무 검사들 전부 다 뭐 나경원 뭐 김건희 이런 수사 대놓고 안 할 때거든요. 뭐 했다더라 아주 부분적인 이슈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그걸 뻔히 지들이 알면서 한동훈 지가 잘한대 문재인 정부에서 털었대. 그러니까 소환조차 되질 않네. 탈탈 튼 거냐 이놈들아. 이게 이 검찰 압수수색 한 번 안 했는데. 검찰 조직이라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 어쨌든 검찰도 이제 공무원 집단의 하나입니다. 물론 일이 특수한 그 수사 기관이긴 하 수사를 하는 되긴 하지만 그런 공무원 어떤 공무원 집단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일하는 방식이나 뭐 바뀝니까? 정부 따라서 그거 자체가 사실 국민적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어느 정부든 그 법과 공정,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정부였다고 이렇게 하고, 이 정부였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라서, 그래서 야당 대표나 야당 막 이렇게 탈탈탈 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말이 성립이 되는 네. 거죠. 네. 전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고, 보수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동훈 말이 안 맞는 게, 탈탈 터졌다고 하니까 댓글이, 네이버에 보면 보수 댓글 많아요. 네이버도 댓글 다 6이야. 뭘 털어? 압수입을 한번 했어. 소환을 한번 하는 걸 했어. 뭐 지정을 하긴 한번 했어. 서면 조사 한번 조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예. 네. 자, 하다 보니까 6시 58분 됐습니다. 자, 변 대표님 좀 이따가 8시 노디쇼 가시고 내일은요. 목요일은 아침에 서울의 소리 안변에 저랑 토크 있고 4시에 이 변강세 실방 있고요. 변강세 실방 내일 4시는 생방인가요? 네, 생방이에요. 그리고 강동서. 강동서. 자, 그리고 금요일 날도 방송이 있을 텐데, 토요일 날 여러분, 아까 시사폭격에서도 변대표님 이야기했는데, 2월 18일이 전국 통집중대회입니다. 지금 뭐, 난방비 폭등으로 폭동이 있고 싶은 마음이고, 박상도 무죄로 정말 사법반란에 밀란이 있고 싶은 마음인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대규모 집회 준비했으니까, 지역에서도 50개 넘는 지역에서 들어오고요.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월 18일은 제가 일부러 이거 들고 있는 거거든요. 미디어워치 부스도 설치가 되고 서울의 소리 옆에 설치가 돼서 비대핀 책을 많이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인회도 할 거고요. 끝나고는 마침 행진이 사전 행진이에요. 2월 18일은 용산 집무실에서 분노 행진을 하고 시청으로 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이태원 참사 소시장 분향소로 가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근데 분향하신 분들은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아서 잽싸이 집회를 할 거예요. 좌우중답작 미니 집회를 하는데 그 미니 집회 이름이 변희 대표님 신간 야외 출판 기념회예요. 김준혁 교수님, 이재일 변호사님, 김영명 목사님, 임세은 대변인 등이 격려사 축사도 합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2월 18일은 윤석열 퇴진하러도 오시고 변희 대표님도 보러 오시고 그다음에 야외 출판 기념회까지 하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월 12일 좌우중도합작 총궐이 저번에 대구에 성공했잖아요.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영남 지역 분들이 제발 우리 지역 서로 알아 그럽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부산 서면 노타리에서 아마 대구보다 더 많이 모이거나 그 비슷하게 5천에서 1만 명 정도 모여서 대규모 좌우중도 합작 총궐기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 드리고 네. 2월 19일은 또 수원 화성에서 네. 우리가 또 좌우중도 합작 역사 기행까지도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마무리 해도 될까요? 왜냐면 저는 더 하고 싶은데 변 대표님 8시 방송 때문에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을 네. 해야 돼요. 아, 하나만 제가 지금 임세인 TV라고 임세인 TV 지금 1,000명이 어제부로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방도 같이 오늘은 처음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좀 많이 들어오셔서 미디어워치 그 구독자께서도 구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저희 1,000이 넘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도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죠. 이겨우는 우리 밴드팬 박수 한 번. 자, 임세은 TV. 사실 오늘 임세은 TV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됐죠. 있다니까. 아, 임세은 TV 지금. 아, 그럼 첫 이야기를 하시지. 첫 실망. 아, 여러분, 임세은 TV가 1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미디어워치 안진글 TV, 의종 TV만 이렇게 공동으로 했잖아요. 인사이 TV만. 이제 오늘부터는 임세은 TV가 공동 방송을 한 거예요. 지금 가시기 전에 임세은 TV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제 방송이 나옵니다. 몇 분이. 와, 많이 없어진 첫 실망인데 제가 처음 오늘 50명이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네, 저 텀이 할 때 10명 들어왔어요. 네. 5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임세은 TV 한번 가서 여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격려의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진짜 요즘 임세은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베네 대표님을 옹호하고 베네 대표 연대를 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민생경제연구소를 버리고 미디어워치로 갔다 이분이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변 대표님 지금 무덤덤하십니다. 네, 뭐, 늘 그러시죠. 네, 자 인사 드리기 좋고 네. 자 변 대표님 그럼 이제 진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간단하게 워낙 네, 간단하시지만 네, 8시에 스피크 노디쇼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자 인사 드립니다. 네, 인사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2월 18일 날 네. 윤석열 퇴진 집회 그리고 변 대표님 야외 출판 기념회.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날도 풀렸고, 사람들 많이, 한 500, 600명 몰릴 것 같아요. 야외 네. 출판 기념회. 네. 그렇게 아주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우리 좌우중 토크, 좌우중 답작 토크라고 안 하고, 이제 좌우중 토크를 할게요. 좌우중 토크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미도치 애청자 여러분, 안지열 TV, 의정 TV, 네. 세트 TV, 임세 TV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